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행의 꿈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된 제노입니다. 저희는 주말에 캠핑도 다니고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안 해놨냐.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노는 이번에는 콜로라도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밴 내부는 아직 컨버전을 1도 시작하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고요. 아니, 왜 숨으셨어요? 여행은 미리 계획하고 숙소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네요. 콜로라도가 자연 경관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제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도대체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잘 드시고 계시네요. 인앤아웃은 정말 맛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언제 어디서 뭐 하고 놀 것인지 사전 모의를 진행하고 있네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콜로라도로 갑니다. 4박 5일로 해서 여행 가는데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밤에 출발해요. 지금 시간은 8시 48분. 집에서 방금 나왔고요. 현재 온도가 밖에 95도예요. 그래서 엄청 더운데 엄청 더움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는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달라스에서 콜로라도까지는 12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 제노 운전하다가 죽을 것 같네요. 그래도 걔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9시간 25분 남았고요. 579마일 남았네요. 여기 트럭들도 자고 있는, 쉬고 있는 트럭들이 꽤 많이 있네요.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다는 의지인 듯한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3시 51분이고요. 두세 시간 좀 자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휴게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6시간, 7시간을 운전해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5시간 반 정도 남았고 근데 아직도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럼 눈을 좀 붙이겠습니다. 파이크스픽을 가려고 했는데 파이크스픽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문을 닫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들의 정원으로 일단은 데스티네이션을 바꿨습니다. 비현실적인 풍경이라고 보니까 어디가? 가르넘바 알지가. 아 그래? 오죽하면 신의 정원이라고 하겠어. 그래? 신들의 정원 가고 있어요. 지금은 9시 14분. 여기 황프로님 아니세요? 여기 어쩐 일로? 여기 어쩐 일로? Nice to meet you.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여기 놀러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버스나 이런 거 타려고 여쭤봤는데 친절하신 가이드께서 버스를 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니네가 니네 차로 들어가면은 공짜다. 그리고 차로 운전해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버스를 안 타도 되기는 하다 라는 옵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정원을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 많네요, 진짜. 이 자연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는 기프트샵 같아요, 기프트샵. 아, 이쁘다. 이게 뭐야? 그 베버리지 있어. 아, 베버리지 재킷. 여기다 음료수 꽂아가지고 다니는 거구나. 오, 재밌네. 예쁜 컵들도 팔고 그릇도 파네요. 오, 하트 모양. 이게 33불. 오, 이 잠자리가 그려져 있는 거 35불. 가격도 그냥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트 모양의 러브라고인데, Love is all you need. 근데 왜 $18? 왜 18불이나 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살 거야? 네. 이거는 색깔이 바뀌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컵이라고 하네요. 45불. 와우, 나무 잘라놓은 건데, 얼마? 30불. 오, 모양이 살짝 재밌긴 하네요. 신들의 정원에서 나왔고요. 공군 사관학교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게 말해. 살짝 해보려고 그래요. 엄청 피곤해 보입니다. 헬로. 헬로. Just busy. And then can you put it in park and unlock the trunk so I can look in there? Yeah. Any weapons, explosives, or drugs? Nope. Nope. US 공군사관학교입니다. Hello. 눈만 있어. 저기가 그 유명한 그 건물인데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려놨어요. 여기 사진 보면은, 사진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멋진 건물인데 지금 저렇게 가려놨음.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방문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바람 너무 시원한데 진짜. 그늘만 있으면 그냥 잔디 관리한 거 봐라. 와, 잔디 봐라, 잔디. 공군 사관학교 잔디 클라스입니다. 와, 그래. 잔디라도 많이 밟아라. 제노가 공군사관학교를 못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잘 들어와서 놀다가 가네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금을 내는 1인으로서 나름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제노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차 멈췄어. 저차 멈췄어. 쟤 멈췄어. 저기 가면 안 되지. 쟤 멈췄어. 어떡해. 쟤 멈췄어. 와, 쟤 스탁 됐어. 쟤 어떻게? 저기 가면 안 되지. 오 마이 갓. 여기 심각하구나. 폭우구나, 폭우. 어? 자기야, 일단 저런 데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 아니, SUV는 괜찮아. 근데 승용차는 낮아서 바로 그 머플러로 물 들어가거든. 엔진으로 물 들어가 바로. 저 토롤이야. 토롤이야.
많이 안 왔는데 건조한 힘이 없다. 건조한 언더리도 있네, 여기. 가발을 샀고. 언더리도 있고. 오. 방도 있고. 또 여기 방도 있고. 방도 꽤 넓네요. 두 가족이 오늘 하룻밤만 지내고 그 다음에는 두랑고로 갈 거예요. 내일 다시 또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